이 지금 혹시 백신 예약 여기 세분 하셨습니까? 아, 예, 전화했습니다. 아, 하셨습니까? 예. 하고 마시셨습니까? 어, 지금 이제, 이제 그 예약은 이번에 예약만 하고 아. 7월 26일 날 1차, 8월 23일 날 2차 이제 받은 거예요. 네, 제가 아직 대상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직은.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요.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자, 55세부터 59세 모더나 백신 접종 예약이요. 15시간 만에 중단이 되는 사태가 있었죠. 55세에서 59세 모더나 접종 대상자는요. 약 352만 명인데 공급 확정 물량이 185만 명분 뿐이었습니다. 자, 사실상 접종 예약 자체가 선착순 마감이었던 셈인데 접종 예약을 한 이 185만 명과 그리고 또 선착순에 들지 못해서 예약을 하지 못한 167만 명으로 나뉘게 된 셈입니다. 자, 혼란이 빚어지자 방역당국은 사전 안내가 미흡했다면서 송구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 55세에서 59세 연령대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된 것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해 접종 대상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오늘 오후 8시부터 이제 접종을 다시 재개한다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지금 50대의 이 접종, 이 부분에서 수요 예측을 분명히 실패한 건 인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고 혼란이 빚어지면 이런 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요. 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어,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약간 이 뭔가 이제 국민들께 조금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네.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특히 이제 행정부처에 뭐 질병관리청장이 책임을 지든지 누군가는 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 통신도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 개통했다고 하고 근데 이 정도 상황인데 사람들 저거 서버에 20, 30만 명 동시 접속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날 월요일 한 00시 한 30분쯤 접속을 들어갔는데 네. 아예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4시쯤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도 안 돼요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네이버라든지 우리나라 대형 ICT 기업에다가 조금 외주를 줬으면 훨씬 좀 체계적으로 잘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네.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질병관리청이 업무는 많고 사람은 적고 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예약 받는 것도 좀 엄격하게 예약을 받다 보니까 지금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대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예방 접종자 수요 예측을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도 다운되면서 접촉 자체도 이 한때 중단됐던 그런 이 사고가 겹쳤습니다. 제가 비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휴대전화로 하면요. 네. 막 2일 이상 걸린다고 기다리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노트북으로 하니까 바로 됐어요. 아, 그래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하면은 더 빨리 됐어요. 아, 이 핸드폰보다는 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한 게 더 빨랐던 것 같다. 개인적인 지금 네. 의견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엿새째 코로나19 환자가 1,000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에서는요, 현재 방역 위기가 기몰한 방역 기획관의 무능 탓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요, 기몰한 기획관이 가져가는 월급이 아깝다라는 취지로 이른바 세금 도둑, 세금 루팡이라는 말까지 꺼내기도 했습니다. 자, 야당은요, 기몰한 방역 기획관 임명 당시에도 방역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문제 삼기도 했었는데 김오란 방역 기획관의 과거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고 내년 말까지 납품하기로 한 것만 해도 벌써 9억 회분 가까이 돼서 우리가 뭐 약속을 하고 구매한다고 해도 내년 안에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전혀 필요가 없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수신 부족을 많이 우려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2분기까지 약 1200만 명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목표를 잡고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만 계산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허국장님, 사실 이 김오란 방역기획관이 임명될 당시만 해도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랑 역할이 좀 많이 겹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었잖아요. 예. 사실 이제 김오란 방역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있지 않습니까? 또는 네. 그걸 1, 2, 3, 3, 4단계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원래 연구했던 학과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원래 담당은 사실은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지금 이제 질병관리청이 서로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원래 지금 청와대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백신을 사전에 제대로 확보를 못했잖아요. 그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른 나라 선진국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이든지 아니면 영국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은요. 작년 3월에서 5월까지 모두 백신 이거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네. 하고 TF를 다 정부 차원에서 만들었어요. 정부 주도로. 그렇죠. 네. 그리고 TF 위원장을 만들어 그 누구로 했어요? 대부분 제약사라든지 국제적인 여러 관계망을 가진 사람을 최고 책임자로 둬가지고 백신을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기 김호란 교수 같은 분은 그때 뭐라 했느냐. 그거 빨리 확보할 필요 없다. 우리 나중에 다른 나라 부작용 봐가면서 해도 충분하다. 해서 우리나라 언제부터 했어요? 작년 10월, 11월에 와서 겨우 백신 확보에 들어가요. 이미 늦은 거예요. 네. 늦었으면은 청와대에서 집중적으로 이걸 해야죠. 근데 그거를 여전히 지금도 어디다 맡겨놓고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에다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뭐예요? 방역대책 세우겠다고. 네. 그걸 거꾸로 해야죠. 네. 지금이라도 역할을 바꿔야 됩니다. 네.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요, 이 김호란 방역기획관의 무능을 지적하는 이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김호란 방역관의 역할이 충실치 못했다 혹은 판단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상황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뭐 충분하게 걱정도 했었고 또 다른 나라들이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는 저희가 죄송스러운 마음은 틀림없지만 그렇게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도 변호사님 그러니까 박수현 수석은요 김우란 방역기획관의 역할이 각 기구와 청와대의 각교 역할을 하는 거다. 가교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4차 대유행의 책임론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군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기획관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방역은 전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데 왜 방역 기획관을 하느냐 하던 잘하던 사람들한테 시키고 백신 기획관을 오히려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방역도 지금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못 하고 계시고요. 국민소통수석이 안타깝게 국민 소통을 하지 않고 청와대의 그 비서관들 방어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김호란 방역기획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얘기만 하시고 그전에도 김혜숙 인사수석 책임론이 나오니까 인사수석 책임이 아니라 민정수석실 얘기를 막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통이 아니라 방어만 자꾸 하시는 거 아니냐. 네. 우리 국민들 얘기도 좀 더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